고추하면 음성, 음성하면 고추죠. 파랗고 빨간 비타민의 보고 고추. 맵싸한 음성 고추 맛보러 가보실까요? 드넓은 대지에 꽉 찬 고추들, 영양 많고 또 맛있기로 소문난 음성 고추. 뜨거운 햇살 받고 자란 고추 맛 어떨지 너무 기대되시죠? 그냥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 음성 고추를 튀김, 절임, 장아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요리 비법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곳을 둘러보려면 밭주인을 만나봐야 할 텐데 어디 계시죠? 여기 계셨구나. 촬영팀이 온지도 모르고 한창 수확에 열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고추 좀 따고 있어요. 아, 고추요? 예. 아, 여기가 다 고추밭이구나. 이쁘지요? 너무 이뻐요. 어머, 어쩜 고추가 이렇게 이뻐? 아니,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고추밭이에요? 네, 이게 고추밭이에요. 그렇구나. 어떤 고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직 빨갛게 익진 않았지만 이게 네. 건과로 나가는 거예요. 건고추 용어도. 아, 건고추. 근데 이제 빨갛기 전에 이게 비타민이 풍부해서 저희 몸에 좋다 하니까 네. 반찬 좀 만들어서 좀 먹어볼까 싶어서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그 듣기로는 고추는 음성이 가장 유명하다고 그럼요, 들었는데. 그럼요, 음성이 제일이죠. 근데 왜 음성에서 가장 유명해요? 음성은 토질이 일단 네. 저기 고추가 살고 있기가 제일 적합해요. 왜냐면 저기 석회질이 풍부해서 고추가 자라기가 좀 좋고 또 기후가 저기 온도차가 좀 있어서 기후 때문에 더. 어머니 고추가 보니까 뭐 어떤 고추든 다 이쁘겠지만 특히나 더 튼실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럼요. 얘들은 굉장히 좋은 것만 먹고 살아요. 우리 몸에 좋은 거 먹듯이 얘들도 자기들 몸에 좋은 것만 저희가 먹이거든요. 좋은 거요? 좋은 거 어떤 거 구체적으로? 이제 일단 얘들은 우리가 이유식 먹을 때는 얘들도 같이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유식 먹이는 시기에 밥을 먹이면 애들이 설사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맞아. 얘들도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가 영양분을 주는데 저희 음성군에서는 네. 저기 발효균을 좀 만들어서 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 발효균이요? 네. 그래서 뭐 고초균이나 유산균이나 효모균이나 아니면 광합성 같은 거를 애들한테 주면은 좀 이렇게 저항력이 있어서 병해충에도 많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도 좀 덜 주게 되고. 아,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고 이쁘네요. 네. 보니까 다들 네. 높이도 일정하게 다 이쁘고 고추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시기까지 굉장히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좀만 알려주세요. 이건 비밀인데. 네,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드릴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집을 넓혀서 편하게 기를 수 있게 포트에 넓게 자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좁아서 부딪히질 않고 넓게 크니까 자기 뿌리가 튼실해지고 또 와서 심으면 애들이 이렇게 활착이 빨리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크게 되고 열매도 잘 맺고. 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랑 똑같이 그럼요. 넓을수록 애들이 건강하게 그럼요. 잘 자라요. 자기 살집이 풍부하게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애들도 뿌리도 운동을 한다고 뭐 무슨 이상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애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공급을 많이 해주면 편하게 잘 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좋은 고추 고르는 방법. 좋은 고추 고르는 방법은 음성 고추만 고르면 좋은 음성 고추. 물론 음성 고추가 최고인데 그래도 네. 좋게 좋은 고추 고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은 고추는 일단 네. 가피가 좀 두꺼워야지 되고요. 아, 이 두께가요? 네, 씨가 좀 적어야 되고. 씨가 적어야 되고. 네, 그 색깔이 좀 검푸른색, 검빨간색보다 이렇게 선명한 빨간색이면 더 좋고요. 아, 선명한 빨간색이요. 네. 태양초 같은 경우에는 꼭지가 하얗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더 좋고. 이건 언제 빨갛게 익나요? 지금 빨갛게 찌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네. 연두 색깔이 있다가 이렇게 진해지죠. 이제 이게 이제 또 밤색으로 변했다가 빨개지는데 한 7월 20일쯤 되면은 출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출하요? 그럼 그것도 따셔가지고 건조시키셔야 되죠? 건조시키지. 얼마나 건조시켜요? 건조시키는 건 거의 일주일 열흘 정도 건조를 시켜요. 일주일에 열흘? 네. 보니까 너무 넓어가지고요. 이거 다 하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역시. 힘들어도 보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이쁘지요. 네, 이뻐요. 다 피를 잃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고추를 좀 자주 먹는 타입이에요. 네. 뭐 된장에도 찍어 먹고 쌈장에도 찍어 먹고 뭐 좋아요. 튀겨도 먹고 하는데 네. 이 고추는
비타민 많다 들었는데 암 예방에도 된다고. 암이요? 예, 항암 암도 예방. 예, 항암 항암 효과도 있다고. 이 씨에서 고추 씨에서도 항암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우리가 고추 드실 때 이렇게 씨를 털고 드시는데 이게 고추 씨가 좋으니까 고추 씨까지 같이 찍어 드시면 하루에 한 끼에 두 개씩 드시면 진짜 좋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많이 하죠. 우선 우리 고추 장아찌 간장에 초고추 맛있잖아요. 좋아해요. 아삭아삭하고. 그것도 있고 또 아니면 된장에 또 박은 고추 장아찌도 있고요. 아니면 튀김도 있고. 튀김. 우리가 아기들을 이 안 매운 고추를 애기들을 많이 먹이면 좋은데 못 먹으니까 풋고추만 먹으라면 애들이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거를 저기 튀김을 한번 해주면은 그냥 간단하게 튀김가루에 묻혀서 튀김을 한번 해주면 좋고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 여름에 반찬을 이거를 콩가루에 쪄가지고 묻혀서 잡수셨거든요. 아, 콩가루예요? 그럼요. 날콩가루에 쪄서 묻혀서 먹으면 고소하고 또 맛있어요. 영양분도 또 좋고. 아, 그렇구나. 네. 이거 고추 먹으면 비타민 때문에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아삭아삭해요. 꼭꼭 씹어드세요. 네. 예, 음성고추는 이렇게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드실 때 조금 달콤한 맛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에 20배의 비타민이. 어떡해! 어머니 드세요! 저는 못 먹어요. 맨날 먹어서. 어머니 드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드시고 싶으시죠? 랩산이요? 정말 맛있어요. 눈물 나게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들 오셔서요 드셔보세요. 역시 음성고추 최고. 어머니 저 맛있게 음식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우리 빨리 가요. 그래요. 진하고 건강한 풋내가 사방으로 진동하는 고추밭에서 저도 땀 흘려 열심히 고추 수확을 도왔습니다. 음성고추로 다양한 요리를 맛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기대가 정말 큽니다. 짜잔! 음성고추 요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께서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머니 첫 번째 음식은 뭐예요? 풋고추를 그냥 먹으라고 하면은 애들이나 잘 안 먹잖아요. 그럴 때 맵지 않은 걸로 콩가루를 묻혀서 반찬을 하면 영양도 풍부하고 몸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맛도 좋고. 고추를 콩가루예요? 네. 오, 처음 들어보는 건데 배고프니까 우리 빨리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맵지 않은 걸 골라서 껍질을 따세요. 맵지 않은 거면 연한 색. 자, 저 좀 잘하죠? 아니요, 제가 더 잘해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어머니. 그래요, 잘해요. 처음 하시는 분 치고. 네, 이렇게 고추를 따서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이걸 가위 하나 드릴게. 네. 먹기 좋은 씨까지 다 먹어도 돼요. 아, 씨까지요? 씨가 영양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어슷썰기로 좀 떨어주세요. 제가 좀 썰기는 잘합니다. 이렇게. 됐죠? 네. 여기다 소금 조금. 소금 조금. 소금 조금 넣고. 네. 콩가루 이게 저기 날콩가루거든요. 볶지 않은 콩가루 그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부슬부슬 버무려 보실래?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매운 고추가 덜 매울 것 같아요. 익으면 좀 덜 매워지고 그리고 애기들 먹게 맵지 않은 걸로 하시면 비타민도 풍부하고. 우리 애들은 고추 싫어하는데 이러면 잘 먹을 것 같은데? 모를걸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찜기에다가 김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어서 그래서 이 고추만 익으면 되거든요. 너무 푹 익어버리면 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아삭아삭한 맛도 약간 있게 고추만 익을 수 있게 한 5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무슨 맛이 될지 좀 예측이 안 돼요. 고소한 맛? 달콤한 맛? 아, 얼마나 쪄면 돼요, 어머니?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이 정도면 잘 쪄진 거예요. 와. 방금 찐 맛있는 고추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소금은 조금만 넣으시면 조금 되고 조금 넣고 고춧가루 네, 음성 고추를 더 넣고
마늘도 좀 듬뿍 넣고. 마늘 듬뿍. 파도 넣고. 파 넣고. 깨소금. 깨소금에. 참기름. 참기름까지. 됐습니다. 자. 조물조물 해보세요. 너무. 네.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살살 조물조물하면 냄새가 벌써 좋아요. 자, 이렇게 살살. 어머니, 이거는 근데 그냥 먹는 거예요? 무슨 반찬으로? 밥반찬이에요, 이게. 아, 밥반찬으로. 네, 밥반찬으로 먹기 좋아요. 어떻게 된 것 같은데? 어머니, 됐나요? 힘이 드네. 한번 잡숴보시죠, 어떤가. 아, 네. 제가 지금 음성에 와서 처음으로 만든 고추 요리인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까처럼 매우면 안 되는데 먹어볼게요. 고소하지? 네, 고소하고요. 매운맛이 안 나요. 네, 덜 매워져요. 아삭아삭함은 좀 덜한데 매운 게 전혀 없어서 고소하고. 고소하고요. 콩국물 맛에 진짜 맛있어요. 챕터 2! 네, 두 번째 요리입니다. 어머니, 두 번째 요리는 뭐죠? 고추튀김이요. 아, 고추튀김! 제가 튀김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고추튀김은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고추만 네. 있으면 잡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래요? 이제 신랑들 퇴근했을 때 술 한잔 잡수고 싶을 때 술안주도 괜찮고. 고추만 있으면 된다는 남편 사랑 따는 요리.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게 튀김가루거든요. 네. 튀김가루. 조금 넣어서 튀김가루에 물을 넣고 저어줍니다. 자, 이걸 보시고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튀겨보셔. 네. 어머니 따로 간은 안 해도 돼요? 간 안 해도 돼요. 튀김가루에 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빨리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추만 있으면. 고추만 있으면 그냥 다른 양념 필요 없이 이렇게 튀겨서 드시면 비타민C도 사과의 10배나 20배나 된다 하니까 그것도 드시고 암예방도 되고 또 신랑한테 사랑도 받고 술한잔 해놓으면 야 시집가서 잘하시겠는데. 벌써부터 고소한 냄새가 확 풍기는 게 빨리 먹고 싶다. 그 튀김이든지 모든 네. 튀김은 한번 튀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튀겨줘야지 고추가 아니 튀김이 바삭거려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튀겨줘야 돼요? 그렇죠. 어머니 이렇게 자주 해서 드세요? 그럼요. 아, 자 널린 시골에 반찬이 저희 집에 고추 말고 다른 거 뭐 있나요? 그러니까 널린 게 고추니까. 고추 따다가 물에 말아서 된장 찍어 먹으면 한 입 먹고 땀 뻘뻘 흘리면 왜 이렇게 좋은지. 그냥 먹고 싶다. 자, 바삭바삭하니 바삭한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튀기면요 더 맛있대요. 어렵지 않은 조리 방법으로 훌륭한 음성고추 3종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짜잔!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음성고추 3종 요리 완성입니다. 네, 아. 바삭바삭하지요? 두 번 튀기니까 맛있어요. 그 바삭바삭한 튀김 맛도 나면서 마지막에 고추의 그냥 알싸한 맛도 나요. 달콤도 하지요. 달콤하고요. 네. 근데 어머니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가을에 고추 따서 이렇게 저장을 해놔서 1년 내내 옛날 어른들이 다 이걸 식량으로 썼어요. 반찬으로. 요즘에 먹으면 또 그 맛도 더 좋아요. 그렇구나. 이거 많이 본 고추 장아찌 같은데 그래도 네. 고추 하면 음성인데 그럼요. 맛이 다를 것 같아요. 이 맛하고 이 맛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이건 제가, 감미가 돼 있는 맛이거든. 새콤달콤. 네. 제가 밑반찬이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 고추 들어갑니다. 근데 장아찌 하면 굉장히 좀 짠맛이 강한데 많이 안 짜요. 네, 간장을 너무 짜지 않게 적당히 넣어서 쉽게 먹을 수 있게. 어머니께서 이 세 가지 요리의 가장 큰 장점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요리 전부 다 해서 이건 음성 청결고추고 몸에 좋고 일석이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고추 하면 음성이잖아요. 이 음성 고추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 당장 요리 한번 해보세요. 재료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양장금, 제 요리 솜씨가 좋아서인지 아무튼 음성 고추 요리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고추 요리 해보세요.